좋은 아침입니다. 좋은 아침, 좋은 아침. 아, 진짜 제가 더운 거, 너무 못 참는데 아침에 너무 더워지지 않았어? 추위도 너무 더워. 미안해요. 제가 더운 걸 못 참아가지고. 어제 글쎄 지하상가 가는데 여러모 세일하는 거야. 진짜 못 참아, 못 참아, 못 참았지 뭐예요. 질렀어. 너무 더운 거. 나 못 참아. 아침에 출근할 때 가장 덥다니까. 그 표정을 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감정으로 그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. 이 시험 결과는 무엇이냐면요. 이 표정에 의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학습된 그런 문화적으로 학습된 또는 무의식적인 그런 감정이 이 표정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. 이렇게 문화마다 그 표정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이 다 다르게 의식과 무의식이 결합되어서 그 표정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표정에는요, 1만 가지의 언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.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.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. 이런 속담이 예로부터 내려온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. 독일학자의 칼 조세프 쿠셀이라는 분이 내가 살아보니 당신이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라고 했습니다. 정말 그 예로부터 또 많은 선진들의 그런 지혜가 내려오는 날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이 웃을 때 정말 호감 가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안녕.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.